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제 이중체감법이다, 그죠? 이중체감법. 마찬가지잖아, 그죠? 치더원가, 강가, 누계, 요거 빼는데, 그죠? 이중체감법이죠. 이걸 팔았다. 방법만 바뀌는 거잖아, 그죠? 정액법. 그죠? 정률법. 뭐,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의법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정률법. 그죠?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이건 이중체감법이네, 그죠? 이게 다 각각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죠? 기본은 알아야 되잖아, 그죠? 100만 주고 샀다가 20만에 팔았다. 100만에 샀다가 20만에 팔았다. 손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방법이 뭐냐? 이중체감법이다. 아, 이중체감법이라는 거는 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정률을 구하면 전부 똑같다고, 정률과 똑같습니다. 정률은 내용연수분의 2, 그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분의 2 하면 40 나오잖아, 40%. 40%네. 40% 가지고 강화상 하면 된다, 그죠? 이제 차례대로 합니다. 1년도 100만 원에 40% 하면은 40만 원. 그죠? 그 2년도에는 요 100만 원씩 빼야 되잖아. 그죠? 빼고 나면 60만 원이죠. 요 60만 원에 40% 하면은 24만 원이죠. 3달에 빼야 되잖아. 또 마이너스 하고 나면 36만 원. 이 36만 원에 또 40% 14만 4천 원. 그죠? 4년도에는 요것도 빼면 되죠, 그죠? 빼고 나면 얼마죠? 21만 6천 원이죠. 21만 6천 원에다가 40% 하면 되잖아. 그런데 4년도에 와서는 7월 1일이니까 6개월이잖아, 그죠? 반년. 반만 하면 된다, 그죠? 반년. 응? 얼마? 4만 3천 200원. 이렇게 했잖아, 그죠? 간거. 누구게 얼마고? 이거 더 하면 되지, 뭐. 응? 이거 다 더하면 되지. 827200. 알죠, 그죠? 응, 나오죠. 요거 빼니까 얼마? 172800 나오네. 요걸 요래 팔아. 손해봤네. 27200원 손해봤다. 그죠? 27200. 아니지, 아니지. 많이 받아서 이익 봤죠, 그죠? 플러스. 정답 3번입니다. 이익 봤잖아, 그죠? 더 많이 받았으니까. 알겠죠, 그죠? 여기 우리 이 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알겠죠? 이거는 지우면 안 된다, 왜 또 지워놔 봤나? 이거 나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지. 내가 지울까 싶어가 미리 다 기억하고 가지. 이건 보통이죠, 그죠? 아까와 똑같습니다. 지우지 싶더라, 내가 보니까. 19번. 포괄 손익 계산서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은 거. 이것도 우리가 손익 계산서 많이 해봤던 겁니다. 손익 계산은 하나의 뭐 아니죠. 두 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이 표시되는 게 포괄 손익이잖아. 그죠? 틀렸고.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면은 기능별로 재, 이게 아니죠. 기능별로 했을 때 성격별로 재분류하는 거고. 기능별이 더 유용하고. 기능별 분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매출원가 분류를 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그럼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를 표시해야 된다. 틀림없네. 정답 5번. 이론 문제는 내가 드리는 거 있잖아, 그죠? 그 63문제, 그 문제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그 하나하나 지문 있잖아, 지문을 갖다가. 그걸 체크 하나 놓으면은 거의 대부분 다 해당됩니다. 한 반타작은 할 수 있다, 알겠죠? 이론 문제에서는 적어도, 응? 좀, 그래가 좀 보시면 되잖아. 그지? 이론 문제를 만들어 가면 한정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문제야. 근데 기본 빼대. 그 63문제가 기본 빼대라니까, 그죠?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
이런 문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죠? 유세 문제가 맞는 거 하고 틀린 걸 정확히 알아야, 그죠? 답만 외우지 말고. 19번, 이런 거 쉬운 겁니다, 사실은, 그죠? 여기 있는 한 반은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보통의 반은 1이 들어가야 되죠. 오늘 문제는 그 어려운 게 없잖아, 그죠? 20번. 20번 문제 보세요. 국고 보조금 30만 원 정보조금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취득한 거 얼마? 20만 원. 20만 원 주고 샀다가 이걸 감가 상가, 이 문제 똑같잖아. 그죠? 감가 상가 하다가 이걸 팔았다. 처분. 얼마에 팔았습니까? 12만 원에. 이거는 무슨 법? 증액법. 증액법은 암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취득원가 20만 원에다가 2만 원 빼고 나누기 5 하니까 1년에 감가상각 3만 6천 원이죠.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네. 3년. 10만 8천 원. 9만 2천 원. 요걸 요래 팔았다. 이익 받네. 2만 8천 원 이익 받다. 2번 답. 이거는 쉽다 합시다. 너무 자꾸 보통 하니까 그거 같아. 21번. 무형자산. 이것도 가장 기본 문제네. 그죠? 21번. 몇 번이죠? 4번. 그 예상 소비 형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 증액법. 이거 시험에 두 번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다음 22번 환출액 구해보세요. 이것도 약간 응용되었지만 뭐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매입 환출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상품 계정에서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상품은 두 개다. 매출원가 또는 이익인데 이 작업은 이익이 나와있네. 아 그러면 여기다 여면 되겠다. 그죠? 기초 여기 기말 그렇죠? 매입 매출, 이익, 이렇게, 그죠? 하면 된다. 기초는 6만원, 그죠? 다음, 기말은 5만원, 매입 보세요, 매입. 그, 지금 우리가 매입 환출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일단 요 금액에서든 찾아야 되니까, 일단 갈로 해놓고, 매출을 보세요. 매출이 지금 33만이잖아. 그죠? 환입은 빼야 되죠. 운임은 제외. 알겠죠? 매출액 33만에다가 환입은 뺍니다. 매출 운임은 제외하고 그 매출이 얼마? 32만 5천 원. 그죠? 그 이익은 20%니까 요금이 20%니까 얼마죠? 6만 5천 원이지.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일단은. 그죠? 요금이 얼마 나오죠? 그럼 요 37만 5천에다가 6만 원 빼고 25만 원 나오겠네. 요게 뭐냐? 우리가 순매입액이잖아. 그죠? 이거는 순매출액이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그죠? 총매입액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환출이 있으면은 빼고 애누리 있으면은 빼고 할인이 있으면 빼주잖아. 그죠? 그런데 매입 시에 운반비가 있으면 매입 시에 운반비 더하고, 그죠? 요게 순매입이잖아. 총매입에다가 매입 시 운반비라든가 매입 시 비용은 더하고, 환출이나 애누리나 할인은 뺀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요 부분 구해봐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요게 25만, 요게 나와 있네. 그죠? 25만 나와 있고, 넌 총 매입액이 지금 문제 보니까 20만 또 나와 있고 운반비가 또 6천 원 나와 있네. 그러면 25만 6천에서 얼마를 빼면은 20만 나오느냐? 이거 얼마? 6천 원이겠네. 이게 답이다. 묻는 답. 그죠? 답. 6천. 뭐 보통.
다음 23번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가. 상가가 비용인 이자 비용이잖아. 이자 비용을 빠뜨려 버렸다. 누락했다. 생각해 보세요. 비용을 적게 했으면은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 어떻게 되고 커지고 커지지. 요 상가를 빠뜨려 버렸으니까 장부는 어떻게 될까요? 장부도 장부는 작아지지. 뺄 걸 안 뺐으니까. 100원짜리를 할인 발행 요 10원을 빼고 나면 90원이잖아. 그죠? 요게 할인 발행인데 요걸 상가하게 되면은 요게 줄어들면 요거 어떻게 되죠? 커지잖아. 그죠? 요걸 없애면 요게 줄어들면 이게 커지겠지. 그죠? 이걸 안 했으면 이게 적어졌지. 커질 게 안 적어졌지. 그죠? 답 과소. 답은 4번입니다. 그죠? 4번. 이것도 참 쉬운 문제인데, 그죠? 24번 또 나왔네, 그죠?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몇 번? 몇 번 잘못했습니까? 예? 5번이죠, 5번. 정답. 그죠? 5번. 5번이죠, 그죠? 5번입니다, 그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25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맞고 맞는 것들은 이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풀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셔야 되잖아. 이게 중요하죠. 그죠? 공부, 예습을 해 오셔야 돼. 알겠죠? 예습.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걸 하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습에 오셔 가지고. 요 시간이 중요한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뭐 나올 그죠? 그렇잖아, 그죠?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똑같은 어차피 안 나오는데 유사한 문제는 나오겠지만은 알겠죠? 중요한 거는 이거 전 부분을 다 복습해. 이거 그죠? 연습하는 거잖아 우리 그죠? 이거 전체 부분을 한번 예습해 오세요. 알겠죠? 뭐 다음 시험도 마찬가지. 이걸 꼭 해소해 오셔야 돼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 25번, 총평균 나왔네. 그런데 이 40문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40문제 이 전체에 다 들어가요. 대부분 다. 이사, 군데군데. 예? 현, 애, 주, 외상권에 있고, 부채도 있고, 자본에 이제 나오고, 수익비용도 있고, 변경 오류도 있고, 재무제표도 나오고, 원가 다 있잖아요. 이 속에. 40문제 푼다는 것은. 그죠? 이 40문제 다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25번은 총평균법이다. 총평균법이라는 거는 총 매입 단가를 구하면 되잖아. 그죠? 총 매입이 몇 개 했죠? 10개, 20개, 50개 했네. 50개. 금액은 얼마죠? 10개, 1000원이면 10,000원. 20개, 1300원, 26,000원. 그럼 20개, 1500원이면 30,000원. 더하면 얼마? 66,000원이네. 그러면 총평균 단가, 그죠? 요 단가 나왔습니다. 단가. 단가 얼마냐? 5,1원, 5,3원, 15, 5,20 하고 나니까 1,320원 나오네.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그죠? 요거 구하고 나면은 총평균 부분 여기에다가 총 팔았는 거 몇 개? 요거 빼고 나면은 기말 남는 거. 총 매출이 몇 개 팔았죠? 10개, 30개 팔았네. 30개 팔았으니까 20개 남았고, 요거는 갔다. 그럼 요 금액은 3,1원 3, 3, 3원 9, 3,2, 5 하니까 39,600원. 요거는 매출은 거 팔았는 거, 매출은 거. 요거는 2, 6, 4, 0, 6. 요거는 기말 재고. 팔았는 거는 매출은 거. 요거는 기말 재고다. 그죠? 뭘 묻고 있죠? 기말 재고 묻네. 답 26,400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답은 1번이다. 그죠? 뭐 선입에 다 아는 거고. 그죠? 쉽다. 다음 26번. 26번 문제는 비율 문제 나왔네. 그죠? 비율. 우리 비율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니까 일단은 유동 부채 유동 비율이 주어졌다. 그죠? 그럼 유동 비율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뭐 분의 뭐죠? 예?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죠. 그죠? 이게 몇 프로 그랬습니까? 300%다. 이 주어졌다. 그죠? 당좌 비율도 주어졌네. 당좌 비율 나왔다. 그죠?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요게 몇 프로냐? 200%다. 요래 주어졌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재고자산 회전율은 몇 회? 12회라 그랬네. 그죠? 회전율 하는 거 이거잖아. 그죠? 상품 계정에서 여기에 기초상품과 여기에 기말상품이 있고 여기에 매입 그리고 매출원가죠. 그런데 이 매출원가를 요거 기초와 기말의 평균으로 나눠버리면은 요게 바로 몇 회? 12회 나왔다. 그죠? 회전율. 요는 이제 기본이잖아. 그죠? 우리.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저 회전율하고 부채 비율.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하고 그 정도. 또 자산 이용률, 자산분의 이익. 그죠? 요게 주어졌네요. 그죠? 자, 일단 문제 보세요. 그게 문제 일단 보니까 유동 부채가 지금 문제 보니까 그죠? 기초자산 좀 300만 원이 나왔네. 이게 300만 원이더라. 유동부채가 얼마냐? 300만 원. 요게 300만 원이다. 요게 300만 원 주어졌으니까 그죠? 문제에서 요게 300%니까 유동자산 얼마가 되죠? 3배잖아. 얼마? 900. 그렇죠? 요건 2배니까 얼마? 600. 자, 요거 차이가 뭘까요? 요거 차이가? 900과 600의 차이가 300만 원이잖아. 요게 뭘 말이죠? 응?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무슨 자산이죠? 유동자산 맞죠? 그죠? 요거는 뭐죠? 비유동이죠? 당자는 어디까지죠? 당자 자산은? 외상까지. 여기 외상이죠? 여기 당자잖아. 그럼 당자 자산이니까 유동과 당자 차이는 뭐죠? 상품이잖아. 알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유동자산 이거고, 당자는 이 지금 900만 원이고, 요게 600만 원이다. 이거 얼마란 말이죠? 300만 원. 알겠죠? 이게 300만 원이다. 요거 차이가 이게다. 이 상품, 기말 상품. 이거. 이게 상품. 이 말이잖아, 이 말. 그죠? 응? 그럼 300만 원과 300만 원의 평균은 내가 300만 원이니까. 그죠? 얼마 나누기 300만 원 하면 10이 나왔다. 이거 얼마? 3,600만 원. 매출원가. 응?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이제 다 해놨다. 그죠? 뭘 묻는지 볼까요? 이익 얼마고 물었네. 그 매출액 얼마 주어졌죠? 매출액 얼마? 5천만 원. 원가 3,600만 원이고, 매출액 5천만 원에 팔았다 그랬네. 이익 얼마? 1,400만 원. 답. 그죠? 요거 차이가 이익이잖아. 원가가 3,600만 원이고 매출액이 5,000만 원이니까 요게 1,400만 원 이익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익은 1,400만 원. 답은 2번. 이해는 되죠? 그죠? 요거는 뭐 좀 어렵다. 다음 이번에 27번 문제. 27번. 27번은 그 매년 말에 그죠 사채를 취득했다 그랬잖아. 그죠? 상각원가로 분류했다 그랬죠. 우리 취득 부분, 이 사채 취득은 유가증권인데 요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하는 것은 원래 회계 원리 범위가 아닙니다. 알겠죠? 회계학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 이러면은 사채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행. 알겠죠? 똑같습니다. 회계 처리가. 나는 취득했으면 상대편은 발행했잖아. 그죠? 내가 취득했으면 발행해. 상대편 입장에서 한다. 이거 상대편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그 회계 우리가 7액에 대한 거기에 그죠? 거기에 대한 요 회계 처리는 우리 회계 원리 법이 아닌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건데 한번 좀 더 보세요. 똑같다 그죠? 자 보세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범위가 벗어나는 것도 문제 한두 번씩 나옵니다. 나오는 거. 자, 요 정도 문제 한번 보세요. 그냥 발행이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액면 10만 원짜리를 발행했다. 그죠? 얼마에? 9만 5천 원에. 응? 이건 알잖아. 그죠? 어, 이래 발행했다. 그러면 차이가 생겼네. 5천 원. 이게 뭐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천 원 생겼다. 그죠? 이걸 상가한다. 이걸 상가합니다. 그죠? 상가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액면 이자율, 여기에는 유효 이자율 해서 요거 금액 빼면 되죠. 그죠? 요걸 상가합니다. 자, 그 문제 보니까 지금 문제가 예. 액면 이자율은 8% 나와 있네. 그죠? 요게 8%다. 요거는 8,000원 되겠네. 아니죠. 이죠. 8,000원 맞니? 맞죠. 그죠? 8,000원이고 다음에는 이게 그 이자 수익으로 그 문제가 지금 유효이자에 안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자가 9,500 인식했다는 거는 요 이자가 9,500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자가 이게 이자잖아. 이자 사채 이자 그죠? 이자를 9,500 인식했다는 건 결국은 10% 요걸 안 주어지고 요걸 주어졌네요. 그죠? 그럼 9,500원에서 요거 빼면 요 1,500원이잖아. 그죠? 1,500원 요거 차이가 여기 얼마죠? 3,500원이죠. 그럼 액면은 10만 원 있으니까 빼고 나면 얼마? 9만 6,500원이잖아. 요걸 얼마에 팔았다? 팔았다 그랬죠? 9만 7,500원에 팔았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다. 그게 얼마 이익 받았다? 1,000원?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묻고 있잖아 지금. 그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못 삽니다. 그죠? 상가액은 1,500원. 이익은 1,000원 증가했다. 알겠죠? 그죠? 예, 요런 거야. 그 우리가 사채 발행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 부분은. 다음, 이번에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투자 부동산 문제네. 28번 문제는 투자 부동산 관련 문제인데, 문제를 요래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요거는 뭐 안 한다? 감가상각 안 하더라? 기억나죠? 그죠? 요거 체크하셔야 되잖아. 감가상 안 한다? 자, 원가 모형 보세요. 그 원가 모형은 10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가 지금 현재 문제는 그 1년도 말이다. 그죠? 100만원 주고 사왔었죠? 요걸 100만원에 사왔던 거, 그해 연말에 왔어도 원가는 그대로 연말에, 그죠? 그 말에 와서도 이게 100만 원 돼 있잖아. 원가는 100만 원인데 단 연말에 뭘 해줘야 되죠?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 그죠? 감가상각.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하죠. 요건 하죠. 그죠? 감가상각비 얼마? 1년 지났으니까 1년에 20년이니까 1년에 얼마? 요거는 감가상각비 얼마? 5만 원 해야죠. 요거 5만 원 감가상각 했다. 그 다음 공정가치 모형 보세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건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습니다. 100만 원짜리 얼마 되었습니까? 93만 원 되었죠. 이거는 뭐가 생겼습니까? 평가 손실이 얼마 생겼죠? 7만 원 생겼죠. 이거 비교해봐라 이 말이야 이게. 원가 모형으로 하니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5만 원이고 공정가치 모형은 평가 손실이 7만 원 생겼다 그죠? 어느 쪽이 비용이 더 커, 이게 더 크잖아. 비용이 크다는 건 이거는 이익이 더 적어지지. 이게 더 커졌지. 2만 원 차이 생겼잖아. 그거 묻는 겁니다. 알겠죠? 묻는 말. 그러면은 2만 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죠? 2만 원 차이가 생겼으니까 1번 아니면은 4번이 답인데 어느 쪽이 이익을 물, 이익을 물었으니까 비용은 적으면은 이익은 크지. 요쪽이 이익은 크겠죠. 비용이 크니까 이익은 작아지고, 그죠? 요거는 비용은 적은 쪽 이익이 커졌지. 원가 모형이 크다? 답은 1번.
보통 이런 모양 문제는 그죠? 원가 모형과 공정의 모형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보니까 강가상은 해야 되고 강가상 비용 요거는 공정 같이 강가상 안 한다, 그죠? 다음 29번 문제. 29번 문제. 요 문제는 비슷 숫자만 바뀌었지. 요 문제는 우리가 기본서에 있죠, 그죠?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매출원 계산해 보세요. 매출원 갑니다. 그럼 매출원가 여기 계정. 상품 계정이구나. 여기 매출원가 요 구해 본다, 그죠? 여기 기초 상품, 여기 기말 상품, 여기 매입. 이거구나.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나 다. 재고 자산이 감소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감소라는 것은 기말이 기초보다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증가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말이 기초와 비유해서 이게 증가됐다는 뜻입니다. 그거 지금 감소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3만 원 감소했으니까 이 숫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요걸 10만 원 둔다면은 3만 원 감소했으니까 요거 얼마 하면 되죠? 7만 원. 5만 원 두고 싶다. 요거 얼마? 2만 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래 해도 되고, 감소했으니까 요게 3만 원 두고 요거 뭐 하면 되죠? 제로. 요런 게 낫지. 오히려 계산하기가, 그죠? 뭐, 그래, 이래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에 10만 원 두고 7만 원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100만 원 뒀다. 3만 원 감소했다. 97만 원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말 뜻만 아세요. 기말이 기초보다 비해서 3만 원 감소했다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구한다는 거는 요거 말면 되잖아요. 요거. 그죠? 우리 저 매입을 알아오는 장소가 또 어디냐? 이것도 우리 매입 채무. 이게죠? 여기에 기초, 기말. 요거 뭐죠? 직업. 요거 뭐죠? 매입. 여기서 요거 구하자 해서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그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나에 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매입 채무가 증가됐다. 5만 원 증가됐다. 여기 증가됐다. 여기 증가됐다. 요거보다 증가됐다. 요거 뭐로 둔다? 제로. 얼마? 5만 원. 증가됐으니까. 요거 늘어났으니까. 그죠? 요거 나왔네. 얼마? 20만 원 나와 있네. 끝났다. 그죠? 끝났잖아. 그럼 매입은 얼마? 25만 원. 그죠? 요걸 요 대입했, 답은 얼마? 28만 원 답 나오잖아. 그죠?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보통. 다음 30번. 30번. 자, 30번에서 우리 현금 흐름표다, 그죠? 보니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있잖아. 우리 구분하는 거, 그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요거는 자산계정, 요거는 부채자본, 수입비용, 그리고 요 또 자산 부채지만 요 영업하면 되는 게 있죠, 그죠? 일단 구분해 볼게요. 기억은 재고산 나왔다. 무슨 활동? 영업 활동. 니은 단기 대여금 자산 나왔네. 투자 활동. 디귿 사채 나왔습니다. 부채죠. 재무 활동. 구분하는 겁니다. 리얼 기타 포괄 금 자산 나왔네. 자산이니까 투자 활동. 미움 주식 나왔네. 재무활동. 비업 미지급 비용 영업활동. 시옷 자기 주식 주식 재무활동 자본이잖아, 그죠? 이형 건물 자산 투자활동. 지옷 단기 손익금 자산은 영업활동. 치옷 매출 채권도 영업활동. 기업 산업재산권은 자산이니까 투자활동. 티엇 차익금 부채니까 재무활동.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구분하는 건데, 뭐. 자산은 투자활동,
부채 자본은 재무 활동, 그죠? 수입 비용, 영업 활동 구분하는 거잖아. 우리 이론 문제에서 기본 이거잖아. 그죠? 구분하는 거.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재무 활동 물었습니다. 여기 있네. 재무 활동, 재무 활동, 재무 활동, 재무 네 개 나온다. 그죠? 디귿 한번 보세요. 디귿. 사채를 발행했다 그랬습니다. 사채를 발행했다, 그죠?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해서 현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예? 사채를 발행해서 현금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들어오죠? 들어왔잖아. 미엄 찾으세요. 미엄, 미엄. 미엄 찾아보세요. 미엄 뭐가 있죠? 주식 발행했죠?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까? 주식도 주고 돈도 줍니까? 돈은 받아야지. 그죠? 그 다음, 씌워볼까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죠? 티거 보세요. 티거. 차입금 상황 갚아줬다. 현금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죠? 이 말이에요, 이 말. 알겠죠? 그러면은, 자, 요거 들어왔고 나갔네. 돌한 돈 22만원, 나간 돈 23만원, 다 하면 얼마, 나간 돈 얼마, 만원 나갔네. 마이너스 만원 답이다. 4번 정답. 그럼 결국 이거 뭐냐 하면은, 돌한 거는 뭐라 하죠? 유입. 이거 뭐라 하죠? 유출하잖아. 유출, 그죠? 유출. 알았죠? 그죠? 이래 하는 겁니다. 한번 알겠죠? 그죠? 자,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 만약에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투자 활동. 자, 그러면 이거 있잖아. 투자활동은 니언, 리얼, 이영, 기억이다. 그죠? 자, 니언 한번 깨보세요. 니언 보세요. 단기 대여금을 대여 빌려줬습니다. 돈 빌려줬습니다. 돌았습니까? 나갔습니까? 돈 빌려줬는데 돈 나갔지? 그죠? 현금 나갔잖아. 그죠? 리얼, 기타 포괄 자산, 기타 포괄 그냥 처분했다 팔았다 그랬으면 팔았으면 돈은 돌았겠지, 그죠? 요거는 돈 돌았겠다, 그죠? 플러스 얼마? 10만 원. 다음 2형 보세요. 2형, 2형에 보니까 건물을 취득했다. 건물을 취득했으면 건물을 샀으니까 현금은 돌았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죠. 그리고 이제 키억 보세요. 키억. 산업재산권이라는 특구권 같은 거죠, 그죠? 요걸 취득했다. 내가 취득해서 현금 주고 사와야 되잖아, 그죠? 돈은 나갔습니다, 그죠? 현금의 흐름을 묻는 거야, 현금. 현금이 돌았냐, 나갔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8만에다가, 아니지. 마이너스 37만원이네, 그죠? 마이너스 37만원에다가, 플러스 10만원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27만 원 되겠네,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유출이 27만 원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 알았죠? 예. 근데 우리 시험은 그동안 영업 활동만 나왔어요. 이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죠? 분명히 알겠죠, 그죠? 예. 근데 나온다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 그동안 뭐만 하는 영업 활동. 영업을 너무 뭐라 했죠? 우리 아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요거는 한번 알겠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한번 이걸 내면은 좋을 텐데 안 되더라고, 시험에. 31번. 이거는 단기 순익 구해봐라. 이거는 뭐 우리 그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지 뭐, 그죠? 단기 수익에서 단기 비용을 빼면 됩니다. 예. 빼면 단기 수익 나오잖아, 그죠? 단기 순익이다, 그죠? 기타 포괄은 제외하고 뭐 이어 들어가는 계정들만 알면 되겠네. 예. 그런데 먼저 그 박스 보세요.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출액, 매입액 이 네 개 자료에서 뭘 뭐 할 수 있죠? 매출 이익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기초는 차변, 기말은 대변, 매출은 대변, 매입은 차변. 이 T를 넣어버리면은 기초, 기말, 매입은 차변 이익 나오잖아, 그죠? 이익 얼마? 그러면은 1억 250만에다가 8천 원 빼니까 1,650만 원 나오네.
요거 매출이익이다, 그죠? 상품 매출이익이 나옵니다. 상품 매출이익. 그리고 급여는 비용이죠. 1,050만원 비용.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은 이거 무슨 계정? 기타 포괄이니까 밑에 나오잖아. 그죠? 밑에 있으니까 제외. 단기 순이익 물고 있으니까. 감가상 합병은 비용 플러스. 유연 처분 이익은 수익이니까 여기 플러스. 그리고 연구비 비용이죠. 이자 비용도 비용이죠. 단기손익 처분이익은 수익이니까 위로 가고, 해외사업 환손실은 기타포괄 손실에 밑에 있으니까 제외. 그죠? 제외. 묻는 게 단기손익 묻고 있으니까. 알았죠? 아래 여기 있는 거는 뭐죠? 단기손익 밑에 이거 뭐죠? 기타포괄이익은 더하고 기타포괄손익 빼고 나면 이걸 뭐라 한다? 총포괄이익이잖아. 그죠? 이거 다 더한 건 수익합계다. 1650이다 하니까 얼마 나오죠? 17109. 비용 합계를 하니까 11850. 요거 빼고 나니까 525. 525만원. 31번 답입니다. 그죠?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수입 비용 뺐으니까. 다음 32번. 유동비율이 200%다. 그럼 유동비율은 시험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인데, 이게 200%라 그랬습니다. 200%다 하면은 우리 쉽게 2분의 4, 요래 하자. 200% 해야 되잖아요. 그죠? 2분의 4로 두고, 다음에 어떤 거래가 높일 수 있는 거, 증가되는 거 찾아봐라. 증가. 예. 증가. 묻는 말, 증가를 찾아봐라. 이 말이네. 그죠? 그 1번.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현금 1원은 들어오고, 매출 채권은 감소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붕괴가 나온다면은, 요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이런 증가됐다, 이런 감소, 이건 아무 변동 없다, 그죠? 불변. 두 번째,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그럼 매입 채무라는 부채, 매입 채무라는 부채를 현금 갚았다. 부채가 감소, 이거는 부채가,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차변에서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이 또 감소됐죠. 대변했으니까. 그러면은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감소다. 자산이 1원이 감소하고 부채 1원 감소했다. 그 결과 분자는 3이 되고 분모 1이 되죠. 그죠? 2분의 4가 1분의 3이 돼서 뭐가 됐다? 증가. 정답 2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죠? 외상 매출금과 대변의 상품이 되니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니까 아무 변동 없다. 그죠? 4번 선수금을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현금은 1원이 들어오고 선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이 되잖아. 그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그 4번은 자산이 1원이 증가하고 부채도 1원 증가했다. 이겁니다. 증가. 그 증가되었으니까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5가 되네. 그죠? 그럼 2분의 4가 3분의 5가 되는, 이건 뭐가 되죠? 감소. 4번은 감소고, 5번 장기 차익금을 상환했다. 그죠? 갚아줬다. 물론 말이 없어도 현금으로 갚았다. 차변의 장기 차익금, 대변의 현금. 장기 차익금은 유동부채 아닙니다. 그죠? 비유동부채니까 필요 없고, 현금이라는 자산만 감소됐다. 요것만 감소, 분자마 감소됐으니까, 2분의 4가 2분의 3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감소가 되죠. 따라서 1번과 3번은 불변, 4번과 5번은 감소, 2번은 증가. 알겠죠? 2번은 증가다. 뭐 이런 문제도 그죠? 뭐 한 우리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보통 그 한 문제 아까 하나 빠졌네, 그죠?
10, 20, 32번까지 했는데 어느 게 빠지셨군? 30문제 빠졌구나. 처음이니까 뭐 어려다 할게요. 30번 문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재무회계가 끝났습니다. 예, 32번까지. 알겠죠? 그 이제 34번부터는 이제 뭐죠? 그 이제 원가 회계잖아. 그죠? 33번부터 원가 회계입니다. 예, 잠깐 쉬어 달게요.